지난 7일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손에 둔기를 들고 미용실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일을 하고 있던 여성 사장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그 후 옆에 있던 직원에게까지 둔기를 휘두르면서 쫓아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너무 위협적이네요. 왜 그러는 거죠? 계속. 어떻게 된 일인지 미용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내 머리를 내리쳐버렸는데 하는 순간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직원하고 난투를 벌이고 저는 112 신고 좀 해주세요 하고 뛰쳐나왔죠. 이 남성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제가 여기서 24년 장사를 했는데 저 20년 전쯤에 커트를 하러 왔고 그때 20년 전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그 끝이었어요. 그리고 한 5시쯤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대뜸 술 한잔 하자고 약속 없지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정중히 끊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휴대전화와 가게 전화로 남긴 부재중 기록만 몇십 건. 그러고는 이제 전화 안 오고 있을 줄 알았지. 비닐봉지에 몽키 스캐너로나 담고 나타나는 순간 와서 제 머리를 이렇게 내리쳐버린 거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다발성 타박상을 진단받았습니다. 폭행의 흔적은 아직까지 온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구로. 이 당시 한 차례 머리를 맞은 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었는데요. 다급한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이웃들 덕분에 큰 부상은 막을 수 있었다는 피해자. 결국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폭주를 멈췄다는 남자. 현재는 검찰을 송치돼 구속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술 한잔 먹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나 봐요. 그런 제안에 대해 거절하고 하니까 이 피해자 측에서 좀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격분해서 범행한 걸로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제가 여자니까 자기 말따라 뭐 좋아해서 한잔 하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뭐 그 의사 자체가 없으니까 그 사람하고 뭐 연관되는 자체가 없는데 나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난 너무 황당할 뿐이에요, 진짜 지금은. 심장이 막 뛰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손발이 후두 뚫리고 이거 뭐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생사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인천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이곳에서도 혼자 있는 여성 주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날의 기억은 CCTV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인데요. 보시면 커피머신 조작을 도와주는 여성 사장.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남성이 사장을 껴안습니다. 그러고 그랬더니 이런 소리가 기량이 아는 거 한 번 도와줘. 그러더니 그 사람이 막 끌어안는 거야.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네. 네 명인가 있었어. 그 사람들이 전멸 안 왔다고. 이일로 내가 잠을 못 자. 그 생각이 나고 또 그냥 인간들 싫어. 가게 나가면 다 그런 사람 같이 보여. 경찰에 신고 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날 이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데 직접 거린데 여자들마다 사랑해서 지금 그때만 해도. 그러던 어느 날 합의를 요청해 왔다는 남성의 부인. 합의를 좀 봐달라고. 그 모임이 있기 때문에 10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안 오니까. 동네 장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는 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해서 여전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가 빨리 처분이 돼서 얼른 떠나고 싶었는데. 한때 손님이었던 남성에 의해서 발생한 폭력 사건들 그리고 범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여성 자영업자들. 그렇다면 혹시 다른 가게들도 이러한 피해를 겪은 적이 있을까? 저희 어머니가 낮에 근무하시는데 어떤 남자분이 어머니한테 이제 좋아한다고 막 고백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랑 안 만나주면 가게 불을 질러 버리겠다. 나도 혼자 있는데 지도 혼자 와가지고 그때가 만약에 이런 게 뭐 흉기라도 들고 가야 되거나 갑자기 문 딱 잠그고 내 흉기를 위협하면 꼼짝놀라서 그냥 혼자 와서 손님 안 받아요. 여성 자영업자들을 향한 범죄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범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노력을 덜하고 힘을 덜 들이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경영하는 그런 가게보다는
여성 혼자서 외딴 곳에서 소규모로 가게를 운영했을 때 어떤 범행 대상으로 봤을 때는 더 쉬운 타겟이 되는 것이죠. 특히 서비스업 특성상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범죄 대상이 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요. 지금 이제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감옥 갔다 와서도 나 죽인다는데 그건 누가 책임져 줄 건데요. 이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게 가면 동네 지인들하고 얘기, 동네 지인들 얘기 때문에 내가 쓴 게 얼마나. 점점 증가하는 여성 자영업자의 수, 특히 1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70%를 넘어가는 현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나 통계 전무합니다. 예방하고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면 로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선은 소상공인법 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무나 규정을 좀 넣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그 첫 번째 시발점에는 어쨌든 그 관련 법 규정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